이거는 김정현 씨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김정현 씨를 위한 맞춤형 보양식이기 때문에 김나영 씨 방귀 들어가세요. 네. 얘들아, 이제 가. 메밀로. 신 넘어간다. 맛이 어떠세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보통이 아니네, 진짜. 아, 이혜정 씨 음식 보통 아니에요. 전병도 한번 드셔보세요. 전병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전병. 아유, 죽겠네, 아주. 예, 예. 이혜정 어머니 같이 살자고. 네. 아니, 엄마 보고 살자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아랫밤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김혜정 씨, 축하하세요, 이제. 축하하세요. 씨가 메밀밥상을 들고 탈출을 하셨고요. 이제 남은 분은 이재희 아나운서, 김학래 씨, 오미연 씨, 그리고 홍진영 씨까지 네 분입니다. 아, 배고파졌어요. 이제 그 다음 보양식 재료도 참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요. 자, 교수님. 네. 다음 보양식 재료는 뭡니까? 두 번째 보양식은요. 네, 여름철 과일의 여왕,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들어오세요. 이 복숭아는 맛도 맛이지만 몸에 필요한 유기산, 특히 구연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올려줄 수가 있겠고요. 또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섬유질 같은 것들이 동맥경화나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정말 흡수가 빠르거든요.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졌을 때 빠르게 피로 회복을 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온 게 맞네. 손오공이 이거 먹고 세지잖아요. 나는 복숭아를 원한다. 아, 복숭아 다 원해요? 네. 다 원하세요? 그리고 저기 김나영 씨 또 손 들으셨어요. 자, 과연 복숭아 두 번째 보양식 재료 주인공 누굽니까? 자, 갑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양식으로 복숭아는 지금 전부 다 원하고 있어요. 네,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복숭아 최고죠. 향도 맡아보고요. 네. 아, 잘 복숭아 최고예요. 복숭아처럼 예쁜 이지 아나운서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원합니다. 전부 다 원해요.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미연 씨도 원하고요. 홍진영 씨도 원하고요. 오미연 씨한테 하나! 아, 복숭아가 밀당이 심해요. 네, 복숭아. 자, 다시 이지연 아나운서 앞으로 가는데요. 이지연 아나운서. 하나, 둘, 셋! 그래도 고기가 보양식으로 나오면 소화 안 돼도 꾸준히. 위안. 이지연 아나운서. 하나, 둘, 셋! 아유, 바로 떠나버리네. 자, 과연 복숭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미연 씨.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해. 60년 동안 좋아하는 음식 변하지. 아니, 오미연 씨 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오미연 씨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봤더니 동맥경화와 연관된 호모시스테인과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육류를 이제 보양식으로 권고해드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생선을 권고를 해드리자니 이런 것들에 또 음식 과민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선 역시 많이 드시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과실 종류인데 다른 모든 분들도 복숭아에 대한 과민 반응은 모두 정상이셨지만 오미연 씨는 정상 범위에서도 가장 정상인 수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미연 씨가 복숭아처럼 아름다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권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명이셔요. 예, 예. 명이시라고. 아름답다고 다 명이셔요? 예예예. 예, 예.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어머 정말. 야. 어머. 야, 이게 뭐예요? 사랑스러운 과상이에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어머. 이 앞에 보시는 게 복숭아 크럼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다 복숭아 절인 발효액을 좀 넣고요. 거기다 통밀가루, 아몬드 이런 걸 좀 넣어서 오븐에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분들이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치즈케이크 안에도 복숭아를 설탕에 절여서 그 발효액을 좀 빼가지고 그걸로 치즈케이크 반죽했고요. 그거는 복숭아 콤포트라는 건데 복숭아를 와인에다 살짝 끓였어요. 그건 지금 준비해서 1년 내 드시면 돼요. 네. 아, 금침 돌아요. 세상에 가장 추접스러운 거, 남 먹는 거 쳐다보. 아니, 어떻게 안 보게 됩니까? 이런 요리를 하죠. 오미연 씨,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떠세요? 환상이에요. 지금 먹어본 것만도. 한 입씩만 먹읍시다. 한 입씩만. 아니, 왜냐면. 아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홍진영 씨한테 맞는 보양식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미연 씨는. 야박했다. 복숭아 보양식과 함께. 진짜 맛있어요. 다시 군인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